일찍 일찍 나자. 모모랑 사나는 같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또 데뷔 팀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. 누가 들어왔는지. 근데 귀엽다 이런 것만 알았죠. 애교도 많고 귀엽다 이런 것만. 그리고 쯔위는 너무 좋은 거 진짜 연습생 때도 너무 좋아요. 친구여서 조용하게 잘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쯔위는 쯔위 단으로 이제 힘든 게 많았겠죠. 나중에 이제 데뷔하고 이제 우리랑 친해지고 들어보니까 아 많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. 말도 안 통하고 쯔위가 최근에 이제 우리랑 얘기하면서 들려준 얘기가 저는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 아예 못하는 거 아니에요. 회사가 저희가 옛날에 두 개가 있었잖아요. 두 건물이 있었는데 연습생 건물과 또 아티스트 건물이 두 개 있었는데 연습생 건물에서 무슨 뭐 공사를 했나 봐요. 그래서 뭐 오늘 하루는 아티스트 건물 쪽에서 리슨을 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이제 공지를 한 거죠. 트레이너 언니들은 그냥 쯔위는 그걸 못 읽은 거죠. 그 다른 연습생들도 깜빡하고 쯔위한테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또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연습생 건물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. 너무 서러웠대요 그게. 왜 나 혼자만 여기 있지? 뭐 나 뭐 왜 아무도 말 안 했지? 그래서 솔직히 나도 그랬으면 진짜 서운했을 것 같아. 그런 걸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아 저 내가 신경을 안 썼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.